노라 첫 스튜디오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가린 여름 머리가 다 젖었어요. 대국에 놀러 온 바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아! 지금 친구들이 UFO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어디죠? 클레버. 자, 우리 오늘 노라 첫 스튜디오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뭐 컨셉이 뭔가요? 농구 선수 컨셉인가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농구 들고 여러분들 여기서 작게 사진 찍을 건가요? 포즈 한번 보여줘요. 자, 연습했던 거 갑니다. 하나, 둘, 셋. 연습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민채가 여러분들 머리를 물감으로 칠한 겁니다. 이번 노래 아주 통통 튀는 노래이기 때문에 열심히 통통 튀게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한번 볼까요? 나의? 자, 민솔이 먼저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촬영입니다, 민솔이가. 자, 립 하는 거 어때요? 떨린다고요?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드디어 우리 첫 번째 댄스, 드디어 댄스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거죠? 잘할 수 있습니까? 피어스의 가장 중요한 댄스, 그죠? 네. 댄스를 잘 못 보여주면 안 된다.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제일 틀릴 것 같아요? 대형? 맞아요. 지금 피어스는 특히나 대형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귀찮은 게 앞으로 보여주실래요? 제가 카메라를. 자, 대형을. 지금 대형이 안 맞아요. 벌써 지금 대형이 안 맞는. 이거 지금 간당간당 합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기아쌤이 한숨 쉬면서 같이 나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 댄스 촬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어떻게 촬영되는지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뿅. 안무가 너무 격해서 지금 힘들죠? 네. 촬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괜찮나요? 네.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지금. 민채가 아까 검은 머리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머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힘들죠? 다리가 흔들. 괜찮아요. 왜냐면 유쌤이 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춤 한 다섯 번 좀 췄거든요? 네? 사실 계산은 안 해봤어. 5, 6, 7, 8. 돌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예, 장난해 보자. 자, 신출해서 시작. 자. 가린이가 근데 혼자만 우유를 민솔이가 미안해요. 저랑 가린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다 해서 엄마가 사온 거예요. 맞아요. 둘만 근데 진짜 유쌤이 제일 좋아하는 우유인데 드세요. 둘이서만 민채도 지금 실망해서 표정이 안 좋아요. 굳었어요. 언니 하신 거 진짜. 나는 두 번째 수에 도착했거든요. 자, 이제 민설이가 슝 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컨셉 여기는 청순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스튜디오가 이쁘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 이쁘다고 한 거죠? 다 예쁘다고. 우린 이쁘다? 기린. 봤어? 너 기린인 거 알아? 근데 왜 봤어? 유쌤? 가린 둥절. 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왜 좋아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린 지금 여신이에요. 가린이 이제 립 촬영하죠. 파이팅 하세요. 가린이 열심히 촬영하고 여기 또 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사진 작가님은
아직 카메라가 가려져서 모르겠는데 이제 저 카메라 내려가면 못생긴 얼굴. 이번에는 제 멤버들 다 청청 컨셉입니다. 전체 다른 전개 좀 떨립니다. 예예. 나요 네요 떨리네요. 해탈했나요 나요? 아! 이따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따 이렇게 한다고. 아! 오늘은 야외 촬영도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저 야외 바닷가요? 네 바닷가요. 바닷가요? 바다 중간에서 합니다. 진짜 너무 떨려. 떨리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저녁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뭘? 서로 못생겼다고 비난하고 있어. 나의 오늘 사극 짓나요? 머리 사극 느낌인데 지금. 사극이요? 네. 명성황 느낌 나는데. 명성황 뭔지 몰라? 어? 진짜 완전 옛날 사람. 어?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 지금 연달아 연속 쳤는데 땀이 와 가린이가 지금 카메라 켜지니까 옆에 있던 물 얼굴에 뿌렸어요. 땀 안 났었네 지금. 아 아닌가? 아니에요. 아 미안. 단체 촬영 끝났고 우리 나예만 남았거든요. 와 가린이 여러분 머리가 다 젖었어요. 와 땀이에요 땀. 그쵸? 와 어마무시합니다. 나예는 하나도 머리가 안 젖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가린이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춤을 췄는데 나예는 지금 뽀송뽀송. 어, 머리 색깔은 오늘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늘 뭉채 컨셉은 아, 체스판입니다. 체스판. 뭐야? 아니 뭐게? 아니 깜짝 놀랐네. 계곡에 놀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계곡에 놀러 온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계곡에 놀러 온 바나나인 줄 알았어. 나예 시작했습니다. 가린이 뭐 어디 사우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가린이만. 아니 오늘 뭐 뮤직비디오는 가린이만 찍나요? 아, 뒤에 자꾸 체스판이 움직여서 깜짝 놀랐네요 지금. 어? 어? 은채 오늘 약간 척키 컨셉인가요? 자 한 번만 이거 척키 자세 취해주겠어요? 무섭게. 어 무서워요. 어, 척키가 계곡에 오신 분이 아직도 지금. 아. 자 이제 끝났으니 이동합니다. 나이가 한 번에 아 한 번에 끝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야외로 이동하는데요. 뭐죠? 무서워요. 체스판 봐, 첫 키와 사우나 와 우리 이제 계곡에서 아까 오신 분한테 다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야외에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옷을 갈아입고 넘어갑니다. 어우 너무 컬러풀한데요. 봄이 왔는데요 지금. 자 이제 이동할 건데 더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야외로 가면 시원해집니다. 가린이가 제일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혼자 사우나 갔다 왔거든요. 자 하나 둘셋 뿅하면 여러분 진짜 이동하거든요. 자 멤버들의 모든 기를 모아서 자 갑니다. 아 숭구리 당당을 추고 있네요. 아 자 이제 이동합니다. 자 초봉이 하나 둘 셋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지금 저녁이 됐어요 여러분. 야외에서 머리하고 있는데 장난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이 몇 살 때 앉던 의자인가요? 그거요? 네. 기억도 안 나나요? 지금 정말 의자가 좀 이제 불쌍해. 나머지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가린이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까 사우나 끝나고 지금 자다 나온 거죠?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바다가 안 보여. 바다가 여기 말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여러분. 동생들은 지금 밖에서 추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진짜 편안하게 지금 차 안에서 있다가 걸렸어요. 이따 좀 걸렸거든요. 좀 너무 더워서 민채는 머리가 노란색이. 지금 친구들이 UFO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어디죠? 어디요? 진짜 UFO인가요? 자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볼게. UFO한테 할게. 하나 둘 셋 UFO야. 뭐예요 저? 이렇게 한국말로 한다고요? 자 텔레파시 보낼게. 하나 둘 셋 아 이제 민채 이제 여러분 창피합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진짜 열심히 안 해서 창피해. 지금 이제 고학년이라 안 만나겠다.
와 여기 조명이 진짜 이쁘거든요 지금. 한번 가린이 한번 멋있게 한번 걸어볼게 민소연아 지금. 자 멋있게 둘이 자 갑니다. 자, 자 레디 액션. 지금 얼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와 자 이제 마지막 채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가린이가 안 했어. 하나 둘 셋. 단체 안무가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죠? 개인 안무, 거울 안무가 남았죠? 우주선인가요 여기? 아까 민소리가 우주인 얘기했었는데 우주선 탔습니다 지금. 뒤에 아저씨 누구시죠? 빨리 나와주셔야지 촬영하는데 아저씨가 지금. 아저씨 빨리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뮤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웃는 거죠? 유쌤 얼굴 보고 웃는 건가요? 아, 머리 왜 이러셨... 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낮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뮤직비디오는 언제 나오죠? 아무도 모르죠? 아, 유쌤도 아직 몰라요. 이 영상이 나왔을 때쯤이면 당연히 뮤비가 나왔어요. 뮤비도 나왔고요. 아, 음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요새 제대로 놀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아싹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드린 우리 피어스의 선물입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뮤직비디오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가장 힘들었던 거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진짜 뭐가 힘들었죠? 헛쌤이랑 같이 있는 게 힘들었군요. 자, 그럼 가린이는 뭐가 힘들었죠? 저는 헛쌤이랑 같이 춤추는데 헛쌤이 보여서 힘들었군요. 아니, 자, 인쌤은요? 아, 포즈 잡는데 헛쌤이 보여서 힘들었다. 개인 안무 촬영하는데 앞에 헛쌤이 나 있는요? 개인 안무 촬영 조금 네 떨렸어요. 많이. 조금 떨리는 와중에 헛.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우리 이거 또 안 할 순 없잖아요. 우리 100만 공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쉬고? 어, 이거 괜찮아요? 다섯 번? 다 같이 합니까? 네. 동시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걸 어디서? 제주도에서나요? 부산에서나요? 아, 사무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음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아, 너무 고생했습니다.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 노란 미친 듯이 노란